양지의 요동전쟁은 출동병력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컸다. 고구려는 한 모퉁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군사를 거의 섬멸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문덕 한 사람의 힘이었다. 수나라 군대의 침략을 막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명장 을지문덕. 그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평양성으로 3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우중문과 우문수를 신묘한 전략으로 굴복시킨 후 살수에서 모두 괴멸시킨 한국사 3대 대첩이라고 불리는 살수대첩의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살수대첩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전쟁사를 통틀어 보아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철저하고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출정했던 수군대 30만 5천 명 중 2,700명만 간신히 귀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치화하였을 때 99%에 달하는 전력 손실이었죠. 천년 뒤 발발한 임진왜란 때의 왜군 총 병력이 19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하루 만에 30만 병력이 절멸한 것은 실로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할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의 병력 손실에 큰 타격을 입고 멸망의 길을 걷다가 618년 결국 망하고 맙니다. 당시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고구려를 두고 전쟁의 능한 전사들이라 일컬으며 그 지략과 전투력에 대해 경외하였죠. 약 800년이 지난 후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조준은 살수대첩에 대한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수 상상 양벽허, 살수 강물 파도치며 허공에 출렁이니 수병 백만화 위여, 수나라 백만군사 고깃밥이 되었다. 지금류 득어 초와 지금까지 어처들의 얘기거리로 남아 불만 정부 일소여, 지나는 나그네의 한바탕 웃음거리 되고도 남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었죠. 기묘한 곳은 이러한 큰 공을 세운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수 을지문덕이 정확히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살다 떠나갔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죠. 역사에서 구국의 명장으로 불릴 정도의 일화를 담고 있는 인물들은 생모련부터 시작해 그 인물의 모든 일대기를 장황하게 기록해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에 대한 것은 정보가 제한적이기에 그에 대한 소개마저 단출하게 느껴지죠. 을지문덕은 가문의 계보를 알 수 없고 자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과 문장력도 갖추고 있다.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적게 남아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하는 신라에서 손꼽히는 명장인 김유신의 기록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김유신은 왕경인이었다. 그의 12대 조상은 수로왕으로 후한 건모 18년 이민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김유신에 대해서는 출신뿐 아니라 그의 성장 배경과 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여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몇 세까지 살아있었던 것인지 명확하게 남아있죠. 그러나 을지문덕은 612년에 살수대첩을 제외하고는 관련된 국내 기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을지문덕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당시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수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서에는 수양제가 별동대의 총사령관인 우중문에게 전한 고구려의 왕이나 을지문덕이 찾아오면 붙잡아두라는 내용의 밀지 기록이 남아있죠. 이 기록으로 보아 수양제가 이미 을지문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과 더불어 잡아두라고 명령한 것으로 볼 때 을지문덕이라는 장수가 전쟁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또한 그의 기록이 등장하는 삼국사기의 순서를 살펴보면 신라 김유신의 기록이 맨 처음, 을지문덕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 연대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해당 인물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낸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을지문덕이 당대 다른 위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을지문덕의 이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도 을지문덕의 어느 부분이 성씨이고 이름인지 혹은 전부 다 별칭이거나 가명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을지는 관직을 일컫는 말이고 문덕의 이름이나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 고구려의 을지라는 관직은 없었습니다. 또 삼국사기 본기를 보면 을지문덕이 대신으로 불리는데 당시 고구려의 대신이라는 것은 관직명이 아니었죠. 고구려의 왕은 오색무늬의 옷을 입고 흰 비단으로 관을 만들며 가죽 뒤에는 모두 금태를 둘렀다. 대신은 푸른 비단관을 쓰고 다음은 진홍색 비단관을 썼다. 당시 고구려에서 대신은
그저 왕과 신하를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짐작했을 때 을지문덕이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칭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기는 하였죠. 을지문덕이 이주민 계통의 귀하 가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을지문덕의 성씨로 추정되는 을지가 선비 귀족의 성씨 중 하나인 울지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죠.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두 한자의 음가가 비슷하고 자치통감 고이 8권의 주석에 을지문덕을 울지문덕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류학계는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자의 음가가 비슷하다고 하여 두 한자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에 대해 고구려 귀족이었던 을씨 가문의 존칭사로 쓰였던 지를 붙여 을지문덕이 된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야사에서는 을지문덕이 고구려 국상이었던 을파소의 후손이라 적혀 있었기에 존칭을 붙여 추앙하는 의미였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야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명확한 근거가 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설 중 하나로만 남게 됩니다. 을지문덕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고구려의 위기 상황에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구국의 영웅 살수의 명장 을지문덕. 역사의 위대한 한 축을 도맡았던 그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난세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잠시 현신한 수호신이었던 걸까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자 문덕이 손을 떨치고 홀로 나서서 일변 싸우고 일변 전진하여 수나라 백만의 무리가 손을 떼고 북으로 달아나게 했다. 동쪽 땅의 생령들이 지금까지 안도하고 지내는 것은 다 문덕의 공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